인간은 참 강한 듯하면서도 그 한없이 약한 존재라고 느껴지는 것이 그 주전 2세기경에 그리스, 페르시아, 뭐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모기에 물려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온 세계를 삼킬 듯이 기세등등하던 그 영웅 같은 알렉산더가 모기에 물려가지고 그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다. 이게 한없이 강한 것 같지만 또 한없이 초라하고 약한 게 그게 인간이라는 것을 그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인물 엘리야를 봐도 저는 이 생각이 늘그 마음에 절실한데요. 겉으로 보기에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 당시 그 절대 권력자였던 그 포악하기 짝이 없는 아합 왕에게 면전에서 내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그 면전에서 가뭄을 선언하는 거 글쎄 우리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건 쉽게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지금 그 투표로 뽑은 대통령 앞에서도 함부로 뭐라고 지적을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 걸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절대 권력 가진 그 포악한 왕 앞에서 이렇게 도전장을 던지는 거는 이건 뭐 어지간한 담력으로는 할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싸움, 소위 말하는 그 850대 1의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 아닙니까? 뭐, 대단한, 뭐, 강하고, 담대하고, 뭐, 능력 그 자체인 것 같은 인물인데요.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그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요즘으로 치면 그 우울증 같은 게 와가지고 그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 그 영웅의 모습. 이게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외부의 적들을 상대해가지고는 뭐, 누구도 그 흉내도 낼수 없는 담대함으로 맞섰던 거지만 그 내면의 그 두려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참 약하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엘리야. 그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약하다. 겉으로 보기에 쎄 보이고 강해 보이고 영웅 같은 사람일수록 그 내면은 오히려 더 약해서 이런 문제로 고뇌하는 게 인간이다.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그 남다른 은혜로 또 인간 이해에 참 도움을 주는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 속에요. 인간의 그 실존적인 두 가지 그 모습을 여기서 지금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잖아요. 너나 없이 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렇게 약하디 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약한 자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필요하다네, 성령님. 그러나 성령이 필요 없어. 이 사람은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링컨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나는 울면 안 되기 때문에 웃는다. 이 배경을 제가 보니까 그 남북 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된 당시의 현실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그러는데요. 그 울면 왜안 됩니까? 대통령이 지금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이렇게 그냥 그 노예 문제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죽고 죽이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데 대통령이 울면 왜안 되느냐고요. 그 링컨 대통령이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실을 다녀갔나?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아니면 이런 문구요. 남자는 태어나 세 번만 울어야 한다. 태어날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라를 잃었을 때. 뭐 미국이고 한국이고 할거 없이 막 계속 이런 말로 우리를 세뇌를 시켜놔가지고요. 그뭐 링컨 대통령부터 그 울면 왜안 되느냐고요.
울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자꾸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감정을 억압을 시켜놔가지고 교회 와가지고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는 뭐 아무 문제 없는 척, 뭐 센 척, 뭐 이 정도 문제 뭐나 아무 뭐 문제 없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내치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약해 빠진 놈 그렇게 비웃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 약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한 말씀이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 뼛속에 그 심어져야 될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는 그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게 괴로웠던지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 세 번이라는 표현 속에 그 하나님의 그 거절하심을 알면서도 절박하게 하나님께 그 구하는 바울의 그 애절함이 그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절박하게 그 육신의 가시를 자기를 괴롭히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아,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아, 이게 좀 정말 이게 좀 짜증나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힘들대는데 지금. 아, 하나님이 암만 하나님이지만, 아, 당사자인 내가 지금 힘들대는데 뭐 족하기는 뭐가, 내가 안 족하다는데 왜 하나님 왜 그러시느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이런 갈등이 많습니다. 아, 분명히 난 지금 안 괜찮은데 그 왜 하나님은 그러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 설명이 이렇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가만히 보니까요 그 약함의 문제를 풀어가는 바울의 해법과 하나님의 해법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이 약함의 문제를 걷어내고 거기를 강함으로 채워야만 자기의 고통이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바로 그게 네 약함이 네 가시가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쓰도록 네가 그렇게 연결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갈등이에요, 이 갈등. 그 뭐 맨날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뭐 기도도 하지도 않으면서 어쩌다가 뭐 한 10년에 한 번 했는데 응답 안 된다고 역시 기도는 소용이 없다고 하는 분들 보면은 바로 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진짜 응답하시는 거거든. 네 가시는 그 없애면 안 된다. 네가 안 그래도 이렇게 교만이 꽉 찬 놈인데 이 가시마저 없으면은 네가 어떻게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니? 그건 뽑으면 안 되는 가시다, 그건. 이걸 발견하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걸 깨달아가지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뭘?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기도 응답 못 받은 걸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도리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의 해법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요 우리 안에 있는 약한 것을 제거해 주시는 슈퍼맨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연약함을 가지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바울이 깨달은 이 원리,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원리를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기 약한 거,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거, 자기는 깨지기 쉬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는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뭐 링컨처럼 뭐 울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자꾸 깨져요. 그렇게 우리를 상처주는 저 못된 인간 때문에도 상처를 받지만 이 정도에도 상처를 받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너무 그 남편만 그렇게 탓하지 마세요. 그 남편은 이 정도의 상처를 받을 줄 미처 몰랐지. 자기 아내가 그렇게 약할지 알았으면 그랬겠습니까? 상대방의 문제도 있지만요, 막 걸핏하면 상처받는 질그릇 같은 우리 자신, 이것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두 가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연약함 인정하기.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랄 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 복음 없이는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내 인생은 절망이라는 연약한 자기를 인식할 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구역 모임, 그 다락방 같은 데서 막 자기 자랑을 막 계속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참 그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계속 자랑하고 막 또 자랑하고 하다 안 되면은 막 자기 집 강아지까지 막 하여튼 되는 집안은 아무 개나 골라왔는데 이렇게 또 똑똑하더라 그러면서도 막 또 막 강아지 자랑하고, 요새는 강아지 얘기를 안 하잖아. 그래서 그 다락방은요, 그렇게 자기 자랑하는 데가 아니에요. 저 확신하는데요, 그렇게 그냥 한 2시간 다락방 모임에서 막 자기 자랑 시큰한 사람은요, 오후에 집에 가면 마음이 허할 거예요. 굉장히 허전할 거예요, 마음이.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모임은요, 그런 육신에 자기 자랑하는 시간이나 자리가 아니고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우리는 틈만 나면 내 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그 왜 자랑해야 되는가 하면 내 약함을 자랑하면서 그게 내 귀에도 들어오잖아요. 내가 내 약함을 상대방도 듣지만 내 귀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약함을,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자꾸 시인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느껴야 강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요, 왕인 히스기야가 참 난감한 일을 만납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저는 이 짧은 한 구절이 참 마음에 그렇게 와닿습니다. 그 여러분, 그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히스기야에게도 그 병이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 뭐 권력자고 뭐고 뭐 고난이 뭐 피해가는 거 없습니다. 뭐 부자라고 뭐 암 안 걸리든가요? 뭐 누구도 예외 없이 고통은 다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이렇게 나누시면 안 돼요. 인생은 두 종류인데 고통이 있는 자, 고통이 없는 자, 이렇게 나누시면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은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누구에게나 고통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지만 그 고통을 어떤 태도로 받느냐의 문제예요. 히스기야는 그 절망적인 고통을 어떤 태도로 받느냐 보니까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지금 왕 아닙니까? 왕.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지 않고 그 세상을 향해 가지고 권력자로서 할 일이 많습니다. 내 병을 고칠 약초를 구해와라.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권력자로서 자기가 휘두를 게 힘이 많은데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자기가 이 절망적인 죽음 앞에서 비록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무기력함, 자기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태도예요. 오늘 무슨 권사님이라고 하고 장로님이라고 하고 막 심지어 뭐 목사라 그러면서 결정적인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낯을 막 세상으로 향해가지고 막 세상적인 방법 찾느라고 혈안이 돼 있는 그게 참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참 간단해요. 3절을 보세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그 다음 보세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면 뭐 하나님께 뭐 토 많이 달 거 없습니다. 울면 돼요 그냥. 심히 통곡하니 그 자꾸 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뭐 센 척하고 뭐 하나님 안 도와줘도 된다는 식으로 이래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 뭐 막 크리넥스를 좀 비치해 달라, 뭐 여자 화장실에 뭐를 좀 뭐 화장지우는 뭐를 해달라, 막 초창기에는 숫자가 많지 않을 때는 그런 요구들이 많았는데요. 뭐 안 해주니까 자기들이 다 갖고 오긴 갖고 오더라고요. 교회 올 때 이거 화장실 갖고 오는 거 좋은 일이에요. 감정에 들뜨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인생의 엿새 동안 참 세상에 어디 의지할 데 없어 억제됐던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히스기야처럼 통곡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는 거예요. 애 키우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학교 갔다 오는데 울고 와요. 그 한마디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뭐 말 필요 없습니다. 뭔 일 있니? 엄마는 학교 가자.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벽을, 낯을 벽으로 향하고,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면 나 아직 힘 있다. 나 현 왕이다. 이런 거 아니고요. 이 문제는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보세요. 4절 5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도 간단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끝. 뭐 복잡한 말씀 없으세요. 저는요 매일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간단한 여러분의 눌리고 억압되고 상한 특히 남자들 울면 안 돼. 울지 마. 남자는 뭐 세 번밖에 울면 안 돼. 그 뭐 남자는 흘릴 게 뭐 눈물만이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에 억압돼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토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주님 내가 센 척하지만 한없이 유약합니다. 내가 가장으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시는 간단한 메시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예배하는 중에 이 은혜를 꼭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자로서 지금 그 라이벌 분인나라는 여자란 그 민감한 지금 상황인데 그 여자는 그냥 애를 쑥쑥 낳는데 불임, 난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평상시에도 아기를 원하는데 아기가 안 생기면 마음이 참 다 쓰이는 게 그 여성의 본능인데 지금 그 라이벌 분인나가 얼마나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고 그냥 여자로서 그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는데 한나가 그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나가 어떤 태도를 취하나 보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히스기야와 똑같은 방식을 취하네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지금 여기서 보니까 한나가 기도를 대조하는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요라는 말을 하잖아요. 인간 지도자는요, 그 사람의 중심을 모르니까, 그 아픔을 모르니까 맨날 오해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여러분 사람에게 고통이 오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거나 하나님께 울고 기도하거나. 포도주나 독주제 안 마셔봐서 모르겠지만 그거 마셔도 뭐 좋은가 보죠. 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잠깐 있는 그 고통은 있는, 뭐 약효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은발의 오줌누기 아닙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잠깐 현실의 고통을 잊어보려고 했다가 그 깨어났을 때의 그 절망적인 마음, 저 태어나서 한 번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난 술 안 마신다고 근데 그렇게 선포하는데 막 친구들이 계속 그런 데만 데리고 다니면서 너 한 잔만 마셔라, 너 이거 먹는다고 안 죽는다고 막, 또 예수 믿는데 니도 나 전도해야 될 거 아니냐, 나 술 먹으면 교회 따라갈게, 막 계속 이런 식으로 저를 그 약을 올리고 괴롭혀가지고 또 제가 또 다혈질 열 받아가지고 마시마 그러면서 이제 막 그날 막 엄청 막 소주를요, 우리 어머니 아직도 모르시는데 막 엄청 들이마셨더니요, 막 이제 필름이 막 끊어지는 거예요. 화장실에 갔는데 또 기억이 또 드러누워 있고 내 친구가 또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고 이렇게 이제 필름이 다 끊어져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깨보니까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포도주나 독주는 마시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내가 술을 딱 끊을 거예요. 한 방울도 안 마요. 그날 이후로. 제가 발견한 게 뭐냐? 기분 좋게 마신 소주가요 깨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막 머리 아프고 뭐.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주어졌을 때 두 갈래 길이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그런데 그 본문에서 지금 한나가 기도를 참 멋있게 설명합니다. 기도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15절을 다시 보세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는 기도를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거래요. 금요 기도에 와가지고 막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핏대 올리고 막 주여 주여 그러는데 심정이 안 통한다. 지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이놈은 나라가 문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건 반쪽짜리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는 거래. 하나님은 내 슬픔을 아시려니. 옛날에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종종 들려줬던 이야기가 그래서 참 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라. 하나님 앞에서 울면 세상에 나가서 안 울게 된다. 니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 나가서 비굴하게 무릎 꿇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히스기야처럼 한나처럼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려 통곡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연약함을 이렇게 인정하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두 번째로 그 연약함을 성령님을 향한 의지함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히스기야나 한나 같은 태도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연약함,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바로 비참함, 낙심, 좌절, 절망. 그래가지고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막다른 골목이 나와요. 성령님이 하시는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첫째, 우리가 약하다고 탓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성령님의 역할 둘째, 성령님은 우리가 약하다고 낙심할 때 그거를 절망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거를 오히려 성령님 의지하여 희망을 가지는 쪽으로 연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 이 초라한 현실을 정직하게 직시함으로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야, 이게 내가 이 목사가 되는데
저는 또 저를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그냥 고집이 센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모난 부분이 많은지를 너무 잘 아는데, 이 상태로 내가 목사가 되면 얼마나 많이 다치게 하겠냐고,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어지간하면 난 금식 안 해요. 난 그냥 기도해요. 그러나 목사 안수를 앞두고는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 안수식이 그 노회 인간 선배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꺼는 그런 안수 말고 성령님 친히 안수해 주셔서 이 고집 세고 못되고 모난 자를 목사 안수식의 성령님의 안수로 다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절박하게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하나도 안 됐어요.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 고집 여전히 세고 뭐 저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뭐 잊혀질 만하면 나와요. 우리 교회에 저한테 상처받아서 떠난 분들이 계세요. 떠난 분들이 그런 일을 겪으면은 억장이 무너져요. 그 상처받은 성도들을 치유하라고 니를 세웠는데 그 멀쩡한 성도로 이렇게 상처를 줘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면 되느냐고 제 양심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 내 이럴 줄 알고 내가 금식하며 기도한 거 아니냐고, 내가 내 이 자아를 태워달라고 성령님이 그날 안수해 주셔가지고 인간들 그런 안수식 말고 친히 성령님이 안수, 목사님들이 절차적으로 손을 얹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나를 다 안수해 주셔가지고 그 내 못된 자아를 태워달라 그랬는데 왜 그 기도를 응답하니? 이 나쁜 기도입니까 이게? 내 정력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까 이게? 아,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상처받으면 그 저 탓하지 마세요. 이거 내 잘못 아니에요. 근데 이럴 줄 알고 내가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분이 잘못한 거지. 하긴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사실. 어느 새벽에요, 이런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왜 그랬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는 네가 목사 안수받는 그날 막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네 옛 자아가 다 태워지고 그날 이후로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그래서 이제 그날 이후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성령님 의지하지 않아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목사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 나는 네가 목사 되고도 여전히 철이 없고 목사 되고도 말이 실수가 많아 사람에게 걸핏하면 상처나 주고 나는 네가 부릴 때나 안 부릴 때나 그냥 고집을 부리는 그 연약함 그대로 다 가지고 목회를 하되 바로 그것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게 또 저를 불편하게 해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가 되게 주시옵소서, 내 그런 기도를 안 해요. 저 같은 사람이 한국교회를 어깨에 짊어지면 내 어깨도 망하고 한국교회도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도는 엄두가 안 나요. 어린애처럼 기도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요, 하나님 오늘도 저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들이 없게 해주세요. 이따가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를 하나님 제가 목사라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헛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그 쓸데없는 소리가 나와서 안 그래도 아픈 사람들 상처 주지 않게 해달라고 어린애처럼 기도를 해요. 그게 저는 불편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불편하지도 않지만 발걸음을 떼는 순간순간이 내가 약함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목사 받고도 안수 받고도 난 여전히 뭐 그냥 뭐 교회가 뭐 커지고 작아지고 관계없이 여전히 철딱서니가 없는 초라한 나 자신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비참한 쪽으로 몰고 가지 않고 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이런 믿음으로 몰고 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들 커가니까 부모들이 난감한 게 그거 아닙니까? 지혜가 없어요 우리가. 도대체 이럴 때 매를 들어야 되는 건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건지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애를 키우면 키울수록 이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더 잘 키우는 게 아니라 난감하게 짝이 없는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부모 노릇 못하겠다 그러고 절망하지 말고, 첫째는 내가 이런 실수를 했고 둘째는 이런 실수를 해도 이 막내만큼은 내가 정말 성령님을 더 의지하면 키워야 되겠다. 성령님, 뭐 교육 좀 했다고 뭐 교육과 공부 좀 했다 이런 거 없고 저는 이제 어린애같이 이제 무지합니다. 성령님, 우리 아들 좀 키워주세요. 의지하는 쪽으로 우리의 약함이 쓰임을 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어떤 약한 것들을 도와주십니까?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봐두면 바로바로 나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요, 우리를 정죄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읽어도 되는 말씀이에요. 걸핏하면은 정죄감에 빠지고, 걸핏하면은 죄책감에 빠지고, 걸핏하면은 자기를 초라한 쪽으로 몰고 가는 연약한 우리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의 인생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제가 오늘 여기 선 거예요. 여기 제가 설 수 있는 힘. 그런가 하면은 성령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죄성을 가진 우리는 틈만 나면은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생각에 빠지기 쉬운데, 이런 우리를 성령님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성령님은 악한 행위를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내 못된 행실을 고치는 건 내 의지력이 아니에요. 내 못된 행실을 끊을 수 있는 힘,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으로 네 번째, 성령님은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리스도인은요, 깨끗한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히 자격 없는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성령님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해 생기를 띠고 유지되며 인도되고 풍요롭게 되는 삶인 것이다. 성령이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는 생각할 수도 없고 사실상 불가능하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어제예요. 어제 제가 우연히 그 기독교 신문을 제가 봤는데요, 참 성령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늘 오묘막측해요. 이게 하필 또 왜 어제 제가 그걸 보게 됐느냐, 아틀란타에 있는 어느 교회를 이제 소개하는 신문 기사였는데 보니까 그 교회를 제가 안식월 때 지난 1월 달에 다녀간 교회예요. SOS가 온 거예요. 그 아틀란타에 그 이번 안식월 때 제가 간 그 교회는요, 아틀란타 지역의 사람들은 다 아는 교회예요. 그 지역을 그 리드하는, 리딩하는 그런 막 부흥하는 교회예요. 저도 오래전부터 그 교회에 부흥 소식을 들었었는데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역동적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달려가시던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이요, 단기 선교 가셨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심장마비는 예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교회적으로 성도님들이 아무 준비가 안 된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멀쩡하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후임은 아직 안 정해져 있고 교회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픈 상태라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좀 그렇게 말씀을 좀 전해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식일 때 간 거예요. 공교롭게도 또 이제 저를 이제 대접한다고 그 담임 목사님실이 이제 돌아가셔서 비어 있으니까 그 길을 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대기실로 앉아 있으니까 그 돌아가신 그 담임 목사님의 체취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책도 그대로 있고 그분이 뭘 관심을 가지신 리더십에 대한 책도 많고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대기했다가 첫날 저녁이에요. 첫날 저녁에 제가 이제 집회를 인도하려고 이제 앞에 여기 앉아 있는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아주 힘있게 찬양을 하는데요. 아, 그 부르는 찬양 하나에 내 마음이 이렇게 탁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도 잘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 뭐 담임 목사 이렇게 멀쩡히 그냥 건강하고 뭐 아무 일 없고 이런 우리가 부르면 좀 문학이에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이거는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사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교회 상황을 알고 그 담임 목사님 서재에 제가 머물다가 나와서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그 다음 가사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막 그 교회의 상황이 막 뚝뚝 묻어나는 거예요. 3일 내내 부흥이 하는데 막 새벽에도 우시고 막 저녁에도 우시고 막 많이 우시더라고요. 목자 잃은 양의 심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어제 그 기사를 본 거예요. 그 교회 기사를. 그 교회가 이번이 40주년이래요. 그 눈에 확 들어오는 한 대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는 작년 믿음의 거목이던 담임 목사가 소천하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사랑과 헌신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해나가며 그 다음 따옴표 해가지고 위기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았다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겨내고 있다. 어제 이 한마디가 이렇게 전율을 주는 거예요. 따옴표 해온 이 말 위기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았다. 제가 전율을 느낀 거는요 오늘 내가 성령님의 인하심 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지침이 뭐예요? 성령님을 논리나 이론으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오늘 이 시간에 실제 역사하는 사건이라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어떤 위기를 만납니까? 그렇게 믿었던 가장이 실직을 당하거나 건강을 잃거나 혹은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사춘기를 심하게 하고 꿈꾸지 못했던 아픔이 찾아오면은 이 고백을 할 때예요. 위기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오늘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기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나머지 다음 주일 계속 하기로 하고요. 어제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90년이요. 서울 생활은 처음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부산에 고려신학교를 나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총신을 갔습니다. 남의 교단에 와가지고요. 서울 생활 처음이죠? 교단 다르죠? 교육청조사 1학년 때 막 이력서 막 여기저기 내도 써주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일날 눈 딱 떴는데요. 갈등 없이 갈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저는 주일날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써주는 교회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외롭고 힘들던 어느 날 내 친구 유일하게 서울에 신혼부부 그 송파의 반지하에 살던 제 친구가 자기 집에 와 있으라고 금, 토, 주일 그 3일을 와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외로워가지고. 반지하에서 뭐 노크 하는 사람 하나 없고 전화 울리는 벨 하나 없고 전화는 있는데 전화할 곳이 하나 없고 너무너무 외로워가지고요. 토요 오후에요. 보니까 내 친구가 그 클래식 기타를 갖고 있더라고요. 기타를 들었습니다. 찬양집이 있더라고요. 워낙 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1장서부터 불렀어요. 1장서부터. 1장. 그 다음에 2장. 3장.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이게 내일 저녁까지 지금 불러야 되기 때문에 5장
뭐 한 백몇십 장 넘어갔을 것 같은데 몇 장이 기억이 또 못하는데요. 이 찬양에서 진도가 더 안 나갔습니다. 딱 여기서 머물렀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후렴 가사를 이렇게 불렀어요. 당연히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 찬양 가사가 너무 그때 내 상황과 너무 맞아가지고 이거를요 한 백수십 번 불렀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계산 안 해봐가지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는데 언제 가사가 바뀐지도 몰라요. 이렇게 후렴을 고쳐 부르고 있더라고요.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언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왜 다른 내용을 다음 주 하기로 한지 아십니까? 오늘 이론으로 무장하는 성령님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이 시간에, 바로 이 시간에 제가 90년도에 송파 반지하에서 실제로, 실체로 찾아오신 그 성령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위로를 받고 감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외로움이 사라져 감격이 눈물로 용솟음 쳤던 그 사건,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음걸음 누군가 널 위하여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텅 빈 들판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아픔이요.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여러분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언제 기도합니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님 날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님 날 위해
위하여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우리 한 번 더 성령님 날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함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도하네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강한 척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시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약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서 눈물 흘리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약함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으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고 내 주변에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어 고독한 시간에 고독한 자리에 빠질 때 성령님 성령님 우리를 약한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실제 역사하는 사건이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외롭고 낙심이 되고 오해받는 그 삶의 현장 현장에서 그래서 처절하게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그 현장에서 그래서 강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믿음이 작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